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네. 이번에 어떤 거냐면 그 애동제자가 애동제자로서 봤을 때 맨날 신선생들이 그러니까 신선생님들이 이제 뭐 잘못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대부분이 반대로 애동이 애동을 봤을 때 애동제자들이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내 시점이 갓 지금 신받은 것도 아니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내 지금 상황에서는 나한테는 신엄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또 가족들이 생기고 하는 건 내 밑으로 동생들이잖아. 그런 것만 보고 옆에 주위에 얘기 들어보고 하면 애동들의 문제점은 일단은 건너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자기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애정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가 많은 게 신선생님들이 애동들 뭐 등쳐먹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게 많긴 많잖아요, 솔직히 들어보면. 근데 내 요즘에는 애동들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노는 경우도 많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가지없게 보이는 거고 내 눈에도 싸가지없게 보이고 솔직히 네. 너무 건너먹어가지고 너무 오바를 한다거나 누가 선생님들이요? 아니지 애동들이? 애동들이 너무 오바를 한다거나 그 선생님들 그 앞에서 그런 거 보일 때 있지 불쌍한 척하고 막 네. 연기를 하는 게 보이지. 근데 선생님들은 신랑님에서 그러든 어쩌든 불쌍하게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애동. 이용하는 애동 제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제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중간 입장에서 말을 못하지. 선생님한테든 그 사람한테든. 왜냐면 애동들은 선생님들의 칭찬도 중요하고 옆에 동료들의 칭찬도 중요하니까. 근데 싸가지 없고 경우 없고 선생님들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경우도 진짜 많지. 근데 네 용문쌤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많이 보죠. 애동도 상대 많이 하니까. 그쵸. 제가 예? 아 됐어요. 그러면 해봤자 뭐예요. 그죠. 더 할 말 없어요? 애동들 이러면서 또 잘못됐다? 애동들? 네. 원래 선생님들을 디스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상. 그치. 솔직히 네. 반대로. 나도 이제 뭐 아직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애동이니까 선생님들 네. 얘기도 옛날에는 막 뭐 산에 기도 가면 잘 때도 없이 그냥 밤새 앉아있다 오거나 난전이죠, 그냥. 네. 땅바닥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하고 막 찬물에 샤워하고 막 씻고 그런데 그 요즘에는 애동들은 그런 건 없잖아. 그렇게 힘들게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항상 본인의 어려운 거고 본인의 힘든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쉽게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신엄마 신아빠 밑에서 쉽게 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되냐 이것만 싸가지를 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노력은 얼만큼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막 솔직히 하면 내가 봐도 애동들이 본인도 갖춰준 것도 없으면서 신선생님들 씹어서 이거 뭐 잘못된 거 내 고향이 어디세요 선생님? 거. 전라도요. 전라도요. 전라도요 이게 아니 사투리 쓰셔도 돼요. 전라도 쪽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서 애동분들이 아 그런가? 거의 못 봤어요. 이게 사투리가 갑자기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예.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사투리가 원래 나 많이 써. 예. 대구 분들 경상도 쪽 제자분들 많이 봤는데 제 전라도 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평택에서 전라도 분을 찍으니까 예. 사투리 뜨셔도 돼요. 서울 사람이에요. 일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용호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잘 안 나오지. 네. 반말 써주셔도 돼요. 아 지금 무지하게 깝깝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 자리도 좀 깝깝하고. 예. 어. 그러니까 아. 그 애동 제자들의 그런 점만 이제 문제가 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까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안 나오니까. 아 얼굴 깎구나. 깜빡했네요. 솔직히 네.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니까. 내가 봐도 이건 애동지자가 이러면 안 돼. 솔직히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노만신 선생님들 막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선생님들 얘기할 때 가리째자라 그죠? 이렇게 하다가 신 선생님을 갈아타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가르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쉽게 바꾸는 제자들이 있어.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솔직히 선생님 가리제자들은 좀 그런 게 있다 그렇게 들었을 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지도 않았고. 근데 지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건 있더라고. 그러니까 닳고 다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하는 게 네.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남달라. 되게 앞에서는 잘하고 뒤에서는 또 호각식하고 되게 잘할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눈치 보는 거야. 눈치밥인 거야. 뭐라 그래야 되지? 앞에서는 막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호각식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그러다가 순간순간 조용히 본인들이 사라져. 그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솔직히 이쪽 세계가 좁기도 좁고 입도 많이 타고.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당을 모셨고 법당을 모셨다는 그 제자가 됐다는 그걸로 빙자를 해서 신령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 같아. 아 그래요? 인간이 신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싸가지 없는 거지.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 신경 안 쓰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욕먹는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난 인간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신선생님들만 앞에서 막 이렇게 잘 보여서 가지고 놀라고 하는 거 그건 애동들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뭐 애동들이 이거 보고 선생님한테 많은 추파를 날리겠죠. 욕 뒤지게 먹겠지. 꼴값 떨고 있다고. 지나 잘하지.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살짝 무섭기도 해. 뭐. 아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솔직히 욕은 안 하는데 저를 욕을 안 먹으니까 할게 나한테 와서 욕하는 대놓고 욕할 거 아니면 예. 뒤에서 듣는 거야. 전라도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응? 예, 타투이스트였는데 바늘로 다 찔러서 그때는 내가 인간이 덜 됐을 때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람을 만들었었던 거고 그때 하면 뭐 그냥 그래 다 찔렀어요 다 맞지? 일로 와 찔러 찔렀다기보다 뭐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얘기했겠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쓰러지고 내가 좀 놀았어 이런 거 보여줘야지. 어제 탑트이스트 분들이 거의 다 놀지 않았나? 많이 놀았죠. 그러니까요. 보는 것도 애들 웬만해서 욕 안 하겠네 그러면. 응? 좀 놀았으니까 놀아본 여자인데. 아 근데 상황이 틀리잖아. 그때 놀 때는 논 거고 벌어서 다 노는데 썼어도 에? 지금은 뭐 그만큼 벌어서 쓸 돈 뭐 놀 돈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거보다 애동분들이 또 깐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안 나오니까 뭐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알겠습니다.